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외교적 현안에 대해 연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한미동맹을 벗어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다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독특한 비유로 설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합니다. 동맹이란 우리 기분에 따라서 헤어졌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다시 합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연인과 같은 관계라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야 합니다.